혼자 사는 바쁜 현대인들 빨래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을 텐데 덕분에 창업 아이템으로도 빨래방이 인기라고 하네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빨래방 이야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살고 계신가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총 가구 중 27.2%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4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편식이나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인기를 얻고 집도 소형 공간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빨래방입니다. 매일 구두는 신고 냄새는 나고 또 집에서 세탁할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래방을 자주 찾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이불이라든지 큰 빨래 같은 경우는 혼자서 빨래하기가 힘이 들어서 빨래방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혼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탄생된 빨래방.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가지각색의 빨래방들이 늘고 있는데요. 빨래방 좀 이용해봤다 하는 분들이 한 번쯤 이용해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97년 IMF 때 대형 세탁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외항선을 탔었습니다. 일본에 자주 간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운동화 빨래방이 새로운 세탁 트렌드라는 것을 알고 98년 전국 최초로 운동화 빨래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필리핀, 멕시코에 운동화 빨래방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35년간 빨래방을 운영해왔다는 강정수 대표. 오랜 세월만큼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형은 그대로 때만 쏙 빼는 운동화 빨래입니다. 이게 제가 개발한 운동화 특수 세탁솔입니다. 3년 이상의 특수 세탁솔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를 받은 특수 세탁솔입니다. 특수 세탁솔을 세탁기에 운동화와 특수 솔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운동화 세탁을 위해 솔에 세제를 묻혀 여기저기 박박 닦아야 하는데요. 손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도 들죠. 하지만 세탁솔을 사용하면 운동화 세척 정말 간편해집니다. 부드러운 특수 소재가 장착된 운동화 세탁솔을 운동화와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운동화의 마찰을 통해 세척이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제대로 세탁이 된 건지 가까이 살펴볼까요? 보이시죠?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때만 쏙 빠졌습니다. 이 특수솔은 얼굴에 마찰하여도 괜찮을 정도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 세탁솔과 함께 세탁을 하면 운동화를 상처 없이 깨끗이 씻어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3,000회 정도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솔 교체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세탁은 물론 건조까지 30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작업 속도가 빨라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이 기계는 운동화 6클레용 건조기입니다. 세탁소나 코인 빨래방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설치가 간편하여 대학교 기숙사나 사무실에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계는 곳곳의 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되어 있다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신발 세탁과 건조가 가능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불과 같은 대형 세탁물 역시 전용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 간편한 세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인기 창업 아이템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빨래방.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빨래방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래방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 빨래방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강정수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뭐 빨래방 니즈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빨래방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35년 동안 운동화, 구두, 가방 등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분야의 세탁을 연구하고 지금도 운동화, 이불 빨래방과 세탁소를 운영을 하면서 가맹점 등의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 사업을 통해 전국 70여 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자활센터, 특수학교에 운동화, 이불 빨래방을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빨래방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그 대표님만의 그 빨래방 차별화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차별화가 됐죠? 최근 유모차, 카시트 세탁을 겸할 수 있어 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화, 이불 빨래방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유모차, 카시트 세탁을 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천연 세제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천연 세제를 이용한 특수 세탁법으로 세탁을 합니다. 세탁 후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창업자의 건강한 세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빨래방 창업을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 창업 과정은 좀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기술 지도는 완벽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불과 3일에서 5일 만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직접 기술 지도를 합니다. 창업자를 위한 세탁 교육 책자를 만들어 초보자들에게 쉽게 교육을 합니다.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는 이어집니다. 또한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탁소 운영과 함께 운동화 빨래방을 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적다고 해서 싼 기계로 운동화 빨래방을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용 기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를 배치하여 창업주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세탁 장비는 공장과의 직거래 형태로 협약을 맺어 저렴하게 구입을 하여 창업주분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또한 창업자들의 자금 상황에 맞게 최적의 기계를 배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그 빨래방 창업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빨래방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최근 3년간 폐업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가맹비와 로열티가 없고 대표자인 제가 운동화 빨래방을 운영을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창업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하거든요. 국내 운동화 빨래방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근 특허낸 운동화 특수솔로 운동화 빨래방 창업자들이 쉽게 운동화 세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운동화 빨래방 창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현재 운동화 세탁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더 발전하고 창업주들과 함께 상생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도 운동화 세탁, 운동화 빨래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동화 빨래방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운동화 빨래방을 개설하여 해외 창업에도 더욱더 뻗어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빨래방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강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